5000년 역사의 뿌리를 간직하고 있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우리 고장의 숨결이 숨어있는 안동에서 우리 고유의 스포츠인 민속 씨름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2006 안동장사 씨름대회 둘째 날 경기, 금강장사 결전전 경기를 KBS 씨름 해설위원 이달학교 장지영 감독의 해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어제 22대 그 태백장사 이진영 선수가 또 새로운 왕좌에 등극을 했습니다. 네, 어저께 새로운 그 스타가 탄생이 됐습니다. 네. 예상했던 우승 후보들이 다 탈락을 하면서 네.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한 판도 내주지 않고 정통파 씨름으로서 이진영 선수가 장사 타이틀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벌어질 금강장사 결정전 80.1kg에서 90kg 이하급 경기인데 역시 그 예선부터 상당히 그 혼전을 거듭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 후보인 박종일 선수가 예선 탈락을 했고요. 네. 금강장사를 다섯 번이나 차지한 장정일 선수, 장정일 선수의 들어뒤집기, 이성훈 선수, 윤호철 선수의 안따리, 양재범 선수의 이 들배지가 얼마만큼 유력을 발휘할지 네. 오늘도 불꽃 튀는 혼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벌써 그 39명의 선수가 예선전 경기를 거쳐서 지금 16강이 확정됐는데 이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이제 금강장사 다섯 번을 지난 장정일 선수 또 두 번의 이성훈을 비롯해서 장사 맛을 본 선수가 네다섯 명이 되고 이제 나머지 선수가 또 새로운 또 어떤 어제와 같은 거로 양상이 나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네, 없습니다. 그렇죠. 단판 네. 경기이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도 난제의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16강 경기가 벌어지겠습니다. 16강 경기는 단판 경기로서 벌어지겠는데요. 16명의 경기, 어제 예선을 거쳐서 39명의 선수가 16명 16강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자, 이 씨름판도 상당히 깨끗해지고요. 정비가 많이 됐죠? 네, 그렇죠. 이제 씨름은 2006년도를 들어서면서부터 네. 씨름의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고미지 체육회 이성원 선수입니다. 안따리 걸기가 좋겠는데요. 이 금강장사를 두 번 지낸 선수입니다. 네, 충남 보령 출신입니다. 네. 인하대학교 출신입니다. 네. 이성원 선수 어제는 김종원 선수를 물리치고 16강에 진출했죠. 네, 그리고 서울 동작구청의 김보경 선수입니다. 네, 능인과 한림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주특기는 잡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보경 선수, 이 김동환 선수 연수구청의 김동환 선수를 물리치고 16강에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중흥건설의 김계종 선수인데요. 네, 전남 이 광주 출신입니다. 네. 예, 전주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지구전에 강한 선수입니다. 아, 중원건설의 김계중 선수 그리고 이제 대구 도시가스의 이복재 선수입니다. 능인과 충청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주특기는 들배지기입니다. 25살 1m 75cm. 예, 작년도 전국체전에서 청장과 수미까지 올랐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미시청의 윤원철 선수입니다. 이 선수 금강장사를 한번 지냈어요. 네, 대전 출신입니다. 네. 계룡공고와 전주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주특기는 안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69대 작년도 6월에 금강장사 왕좌를 차지했던 윤원철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 동구청의 이상민 선수가 팬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네, 경상공고와 인천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주특기는 호미거리입니다. 네. 네, 이상민 선수입니다. 처음 출전하는 대회 올 시즌 이상민 선수입니다. 네, 역시 데뷔 무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청의 이창훈 선수입니다. 경남 함안 출신입니다. 용마고와 네. 경남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주특기는 안딸입니다. 씨름을 1986년부터 시작해 20년이 된 구미시청의 이창훈 선수도 남다른 사고입니다. 의성구청의 최병찬 선수입니다. 의성구와 대구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주특기는 돌림배지기입니다. 네, 26살에 1m 80cm의 큰 길이가 보이는 최병찬 선수입니다. 이제 연수구청의 정태정 선수예요. 네, 순천공고와 영남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주특기는 배지기입니다. 네, 이만기 장세를 TV에서 본 후에 이시름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을 한 정태정 선수가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장군청의 양재모 선수입니다. 네, 경남 경보고등학교와 동아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주특기는 들배지기입니다. 네, 올해 고미서 올날 태백금강 통합장사에 올랐던 양재모 선수입니다. 1m 83cm. 이제 역시 강력한 우승후보죠. 수원시청의 이주영 선수예요. 네,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네. 수원농구와 경기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주특기는 5금 남기기입니다. 네, 올해 고미서 올날 대회에서 통합 1팀에 올랐던 선수입니다.
많은 세이더 팬들 선수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금강전자 다섯 번을 지낸 현대사모의 장정희 선수. 네, 충무와 인제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뒤집기는 뒤집기입니다. 뭐, 들어 뒤집기, 그야말로 멋진 공격력을 보여주는 장정희 장사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대상의 전용성 선수. 신흥고와 전주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뒤집기는 잡치기입니다. 네, 1m 78cm. 제5회 중평인삼대회에서는 성장권 3위까지 올랐던 선수고요. 이제 중평인삼의 김병현 선수입니다. 우성고와 대구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뒤집기는 밀어치기입니다. 네, 23살 1m 81cm. 올해 민속 씨름에 이관한 세레기 선수입니다. 자, 이제 마산 씨름단의 이영권 선수입니다. 동마고와 경남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뒤집기는 변칙 기술. 네, 그야말로 뭐 알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시구전에 능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원시청의 이형호 선수가 인사를 드립니다. 수원농구와 용인대를 졸업했습니다. 네. 뒤집기는 뒤집기입니다. 네. 역시 이 선수도 올해 민속씨름에 서로 선보이는 새내기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16명의 16강에 오른 이 금강 장사를 노리는 16명의 선수가 함께 모래판 위에 섰습니다. 자, 이제 관중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최고의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에 이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도 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네. 네, 전라남도 광주에 중흥건설이 신흥팀이 창단이 됐습니다. 네. 지역 시림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회 22개 팀 152명의 선수가 이번 안동 대회에 이제 참가하는데 그야말로 역대 최대 규모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네. 선수층들은 상당히 다양해지고 기술도 다양해지면서 네. 두꺼워졌습니다. 그야말로 시름이 이제 통일이 됐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팬들에게 멋진 경기,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만이 남아있어요. 예, 좋은 볼거리를 많이 보여준다면 네. 시름 팬들이 다시 한번 열렬히 사랑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어제 이 태백장사 결정전에서 정말 그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멋진 그런 결정전 경기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저께 경기에 보면은 이희정 선수가 한 가지 기술로 이기는 게 아니고 네. 두 가지, 세 가지 기술을 연결하면서 이길 수 있는 정통 그 씨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곳에서 안동에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안동에서 우리 고유의 민속 스포츠인 씨름이 만났다.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전통 문화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이 우리 안동입니다. 네. 자, 이제 16강 전경기 보시면은 오범태 씨, 보시면은 이광연 씨, 이정환 씨입니다. 아주 6년째로 노련한 경험이 많은 오범태 주식입니다. 이제 16강전 첫 번째 경기가 벌어지겠습니다. 이제 청사파에는 구미시 체육회 이성원 선수, 이제 화면상 왼쪽 이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성원 선수. 참 그 LG에 있다가 이제 LG가 해체되면서 이 구미시 체육회도 이제 이적을 한 선수고요. 동작구청의 김보경 선수. 올해 새내기 선수의 이 선수는요. 네, 그렇죠. 네. 이 단판으로 이제 8강 진출을 가리겠는데요. 뭐 예상을 해보면 이성훈 선수가 좀 앞서는데요. 네. 이 단판 경기이기 때문에 이성훈 선수가 외래 더 부담감을 많이 안고 경기에 올라오고 있죠. 네. 어쨌든 이성훈 선수 본인의 컨디션이 최고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금강장사 두 번을 지낸 이성훈 선수입니다. 이 원래 한라급 선수였는데 체급을 낮추면서 어렵게 이렇게 올라온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 한라급에 이 결승전만 다섯 번 올라갔었다가 체급을 네. 낮춰서 지금 금강장사를 두 번 참여하고 있어요. 네, 작년 일본에서 태백컴백 통합장사였고 김보경 선수 작년도 대학연맹 1군에서 1위를 차지했고 전국체육대회에서는 동메달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실력 있는 선수들이 새내기랑 만나면 참 이렇게 부담이 더 됩니다. 다 부담되죠. 이 지금 한 7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납니다. 이성원은 30살, 김보경은 23살. 이 단판 경기는 이 실수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삿발을 잡으면서 이 가슴을 낮춰서 정성스럽게 그 자세를 잡아야 되겠죠? 네. 이제 이성원 선수가 김보경 선수의 허리 삿발을 잡고 있는데요. 이성원은 안다리, 그리고 김보경은 잡채기. 예. 이성훈 선수의 안다리가 휴할 건지 김보경 선수의 이성훈 선수 안다리를 피하면서 잡치기가 먹힐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맞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한수 네. 한수를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겁니다. 네. 자, 단판 경기. 홍 주의. 아, 주의를 먼저 받습니다. 김보경이 주의 하나. 네, 오른다리를 뒤로 뺐기 때문에 주의를 네. 하나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을 쏟아서 말하지 마. 전화! 자,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밖으로 빼봤는데요. 예, 이성훈 선수 다리사뻘 한번 챙기면서. 네. 자, 지금 빠지질 않네요. 정지가 됩니다. 이제 경기장 밖에 라인에 있습니다. 네. 요만이가 다시 이 재경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김보경의 그 버티기도 만만치가 않네요. 예, 네, 그렇죠. 김보경 선수도 대학 시절에 여러 번 1등을 차지한 선수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자, 지금 경기 시작하자 이성원이 먼저 들어보다가 지금 바깥으로 지금 빼보는데. 이 단판 경기이기 때문에. 네. 이 기술을 마음 놓고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상당히 조심스럽게 힘을 밑바탕으로 한 그 기술을 구사하고 있어요. 네. 최재환 감독. 이 우리 최재환 감독은. 네. 참 그 성실하게 선수들을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미테 체육회의 김종아 감독이에요. 네. 김종아 감독이 민석 씨듬에 들어오면서부터 스타 감독이 됐죠. 네. 아무튼 이 이성원 선수와 김보경 선수의 대결도 참 재미있겠어요. 왜냐하면 김보경이 어제 김동환을 또 물리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연습부터 김동환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힘으로! 어제는 또 김보경 선수는 밀어치기로 이제 올라왔고. 네, 그렇죠. 김보경 선수는 빗장이나 밀어치기, 잡치기에 능하고요. 이성원 선수는 안다리나 뒤집기 이런 게 능합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50초. 지금 10초밖에는 경기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16강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자, 뽑아듭니다만은. 자,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성원 파고들어요. 네, 이성원 선수 이제 한쪽으로 고개를 빼면서 들어올려야 되죠. 네. 자, 지금 파고들고 있는 이성원. 그대로! 그대로 지금 오범태 주심이 모래판 가운데로 두 선수를 인도합니다. 계속됩니다. 네, 저 정도 이성훈 선수 삿발 잡으면 전에 갔던 넘길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완전한 찬스가 올 때까지 삿발을 차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지금 머리는 거의 지금 명치 아래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예, 머리가 들어가 있더라도 목을 살리듯 한쪽으로. 네. 빠지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 지금 다시 빠집니다. 예. 일단은 김보경 선수가 잘 버텼네요. 예, 그렇죠. 지금 무리하게 이성훈 선수는 경기를 진행을 안 하고요. 네. 김봉수가 주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약 1분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선수가 상당히 머리를 낮게 낮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렇게 머리 싸움에서. 네. 밀린다면은 좋은 자세가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두 선수가 지금 다시 지금 허리 사파 다리 사파 놓치고. 지금 같은 그런 양상인데요. 네, 이성훈 선수 잠깐 물러나게 되면은. 네.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이 공격을 여기서 그만 제프레 중심이 무너지네요. 네, 그렇죠. 이성훈 선수가 빠지면서 김봉훈 선수. 네. 중심을 못 잡으면서 급하다 보니까 쫓아 들어가다 보니까 주저앉고 말았어요. 네. 뭐 이렇다 할 기술보다는 중심이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너무 급하게 쫓아가다 보니까 이성훈 선수 끄는 거에 왼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네, 최재현 감독이 뭔지 아시는 표정인데요. 다시 한번 봐주시죠. 여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이성훈 선수의 노련함이 더 돋보였네요. 네, 그렇죠. 이 김보경 선수가 잡치기를 하는 것을 이성훈 선수가 왼사발 놓으면서 피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중심을 놓치면서 넘어졌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청사파가 충원건설의 김계종 선수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대구도시가스의 이복재 선수. 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원건설이 또 신세팀이 됐어요. 예, 그렇죠. 문무정 감독이 취임하면서. 네. 이 전라남도 광주에도 이 시름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네, 아주 뭐 좋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예,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이 신세팀이 탄생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금 단기가 뛴 김계중 선수입니다. 올해 24살 김계중 선수. 아, 그리고 이복재 선수 올해 25살입니다. 작년 전국체전에서는 청자급 3위까지 올랐던 선수인데 뭐 작년도 김천대회에서는 4품, 기장대회에서는 7품까지 갔었어요. 네, 그렇죠. 이복재 선수는 민속시름에서. 네. 검증을 받은 선수이고요. 네. 이 김계중 선수는 이번에 처음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계중 선수도 뭐 전국체전 3회 연속 우승을 했던 그런 좋은 기록이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공격기간이. 네. 있다가 이번에 중공건설로 입단하면서. 네. 이 처녀 출전하게 됐죠. 네. 자, 이미 그 구미시 체육회 이성원 선수가 8강에 먼저 올랐고 이제 8강 진출 두 번째 주인공을 가리겠습니다. 청! 주의! 이 김계중 선수가 뒤를 알아봤네요. 말하지 마. 여세. 여쳐! 여쳐. 여세.
맞춰. 짝! 시작됐습니다. 자, 들어봅니다. 자, 들으면서 그대로 드레치 김재중. 아, 역시 김재중 선수. 네. 왼쪽으로 상대방이 들러가는 걸 밀어치기로 이기고 있습니다. 네, 김계중 선수 노련한데요. 네, 그렇죠. 공격 시간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계중이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이복재가 먼저 들어봤는데 이것을 피하면서. 그렇죠. 이복재 선수는 대각선 방향 오른쪽으로 한시 방향을 약간 기울면서 들었어야 되는데 똑바로 네. 들어올리는 것을 김계중 선수가 입장을 대면서 방어를 하면서 밀어치기를 이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들면 이제 한시 내지 두시 방향으로 이제 몸을 붙이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들면 돌아라. 네. 옛날에 오경희 해설위원이 한 말인데요. 네. 들면 돌아야 됩니다. 네, 오경희 해설위원 또 이제 안동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영 해설위원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구미지청의 윤원철 선수가 청사빠 그리고 울산 동구청의 이상민 선수가 홍사빠가 되겠습니다. 이 두 선수 대결도 재밌겠어요. 예, 그렇죠. 네. 윤원철 선수 1m78cm고요. 네. 이상민 선수는 1m86cm입니다. 네. 구미전략 대회 금강통합에서는 5금을 지냈던 선수 69대입니다. 작년도 6월달에 박종일 선수를 물리치고 이제 금강장사 타이틀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민 선수, 작년도 선수권 용사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인데 이번에 이제 금강급으로 체중을 체급을 한 체급 낮춘 선수예요. 네, 그 한라급에서. 한라급에서 네. 내려왔습니다. 네, 2006년도 올해 설날 대회에서는 한라급에 참가했는데 체급을 낮춘 이상민, 그리고 작년 6월 금강장사에 올랐던 윤원철. 이 장사 맛을 보고 나서 기량이 많이 급증했다고 하네요. 이상민 선수 이 다리에 그 왼다리에 부상만 없으면은 네. 상당히 그 대형 선수를 클 수 있었는데요. 네. 이 부상이 있어갖고 왼쪽이 잡치기나 들려지기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네. 또 왼쪽 중심이 무너지면은 그 버티기 힘든데 이상민 선수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체력 운동하면서 여기까지 오늘 올라왔습니다. 자, 이상민의 과연 그 호미걸이냐 아니면 윤원철의 안달이냐? 자. 예, 그렇죠. 윤원철 선수는 심장이 작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면서 극복을 해야 되죠. 네. 만약에 들배지기나 안다리도 서서 건다면 이상민 선수한테 벌칙에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윤원철 선수는 더 팔을 죽이면서 더 자세를 수평이 되게끔 맞춰야 됩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자, 자, 안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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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대치기. 아, 이런 사람이 넘어지면서 넘어지면서 돌렸습니다. 네. 네, 이상민 선수가 네. 안다리를 완전히 감지 못하는 거를 네. 빠지면서 이런 선수도 겨우 넘어지다 살아났습니다. 네, 아, 지금 뭐 장정이나 김용대가 거의 모래판에서 비슷해지 말이죠. 네, 그렇죠. 네, 보세요. 안다리가 완벽하게 걸렸는데 그걸 빼면서. 여기서 걸렸습니다. 그만 돌아갔습니다. 역시 윤원철 선수 허리가 유연합니다. 아, 윤원철 멋지게 퇴치기로서 8강에 진출합니다. 그렇지만 윤원철 선수 거의 뭐 90% 이상 넘어가다가 살아났습니다. 네. 뭐 지옥에서 수렁에서 다시 건져 나왔는데. 네, 그렇죠. 이상민 선수가 안다리를 걸면서 허리 한번 갖다 붙였으면 되는데 네. 다리만 걸었기 때문에 저렇게 빠져나오는 현상이 됩니다. 네. 여기서 거의 뭐 모래판 10여 cm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그렇죠. 뭐 거의 모래판에 달라하는 찰나에 네. 옆으로 돌리면서 이기고 있어요. 네, 많은 시민들 안동체육관에서 우리 민속 수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미시청의 이창훈 선수 그리고 의성군청의 최병찬 선수의 8강 진출 네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교롭게도 세 경기 모두 청사파이 선수가 이겼어요. 네, 계속해서 청사파이 선수들이 이기고 있습니다. 네, 이창훈 선수 구미시청 소속입니다. 작년에 선수권 대회에서 용장급 1위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네, 이창훈 선수는 예선전에 김유왕 선수를 물리쳤습니다. 네, 그리고 최병찬 선수 역시 전국체전 용장급 1위. 두 선수가 전국체전 전국선수권 대회에서 같은 체급에서 1위를 다 차지했던 선수. 네, 그렇죠. 여러 번 만났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실업팀 선수생활에서 같이 겨뤄봤고요. 네. 최병찬 선수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네. 이 금강장사에 항상 우승후보 대회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창훈의 안달이냐 최병찬의 돌림배지기냐. 그렇죠. 시작 타임에 누가 더 빠르게 선제 공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최병찬 선수는 안다리를 안 걸리려면은 다리를 약간 모으면서 들면은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창훈 선수도 안따리만 고집한다면은 밀어치기 당할 수 있으니까요. 들배지기를 하면서 살짝 끌어붙이면서 그 안따리를 감는다면은 주요하겠죠. 네, 뭐 시작의 반이라고 하는데 지금 선수들이 삿바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시드메 그 삿바 잡는 거는 시작이 반입니다. 네. 이제 이 삿바 잡는데 시간이 좀 지루하긴 하지만은 저기에 이 승부의 관건이 거의 뭐 50% 이상 결정이 나기 때문에 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두 선수 이제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선수들은 주심이 이 신호하는 대로 빨리빨리 경기 임해야 되죠. 네. 시작! 자, 들었습니다. 그대로. 자, 아, 이거, 아, 대치기를 향하네요. 네. 야, 이창훈 선수. 우리는 비행기를 탄다 그러는데 십자로 돌려서 넘겼는데요. 네. 이 최병재 선수, 대치기를 한 상태에서 하루속발 복직해서 회전을 한번 줬어야 되는데. 네. 하루속발 못 복직한 관계로 이창훈 선수가 밀어치기로 열십자 방향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먼저. 공격을 홍사파가 하다가 여기서 다시 되치기를 당하네요. 반대로. 네, 그렇죠. 네. 이 상대방의 허리사발 죽이면서 끌고 왔어야 되는데요. 네. 허리사발 죽이지 못하면 저런 현상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그만 되치기를 당했습니다. 출전! 지금까지 4명의 선수 모두 청사파가 이겼어요. 네, 계속해서 이 청사파가 오늘 상당히 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연수구청의 정태정 선수가 청사빠 그리고 기장군청의 양재모 선수가 홍사빠입니다. 이 정태정 선수는 2005년 증평인삼배에서 청장급 1위를 차지했고 2004년도 역시 선수권 대회에서 청장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양재모 선수 지난 구미 설날 300금강 홍합 장사에 올랐던 양재모 선수입니다. 네, 양재모 선수 계속해서 기량이 늘고 있습니다. 네. 기장 대회에서 금강 2품, 김청 대회에서 7품에 올랐던 선수인데요. 계속 이 검증을 받다가 네. 설날 장사 찾아오면서 기량이 더 늘었습니다. 네. 올 겨울에 이 전지 훈련을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그럴 때 보면은 이 머리를 깎으면서 참 열심히 성실하게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연습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정태정 선수 홍청사빠가 1m 86 그리고 양재모 선수가 1m 83 상당히 그 신장들이 커요. 네, 그렇죠. 신장이 네. 크고 상당히 몸매가 좋습니다. 네. 이 정태정 선수도 이 정태정의 들배지기나 이 안다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력이 있습니다. 네. 이 연습구청의 최근식 감독이 심혈을 기울이면서 키운 선수입니다. 네. 아, 주의를 받습니다. 지금 정태정 선수가 주의를 함께 받았어요. 맨물어! 네, 그렇죠. 일어서! 서! 단판입니다. 짜지마! 예, 양재모 선수는 시작과 동시에 오른쪽으로 비틀면서 들배지기를 하려고 구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는 정태정 선수도 물러서지 말고 맞배지기로서 네. 받아들여야 되죠. 네. 물러난다면 양재모 선수의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맞배지기. 자, 지금 아, 잡채기! 역시 정태정. 네, 그렇죠. 정태정 선수는 물러나지 않고 양재모 선수 들배지기 하는 것을 맞받아서 저렇게 공격을 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올해 구미 설날 태백금과 통합장사인 양재모가 무너졌습니다. 예, 설날 장사를 차지한 양재모 선수를 물리친 정태정 선수. 네. 예, 대단합니다. 자, 지금 서로 들다가 바로 잡채기로. 양재모 선수는 몸이 약간 굳어 있습니다. 네. 저 정도 되면은 한 바퀴 더 이렇게 잡아서 돌렸어야 되는데 살짝 들다가 안 들리니까는 이 대주고 말다가 이 정태정 선수를 잡채기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여기서 들다가 바로 왼다리를 저렇게 대주는 순간에 정태정 선수는 그 찬스를 놓지 않고 잡치기로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원시청의 이주영 선수입니다. 청사빠고요. 이 선수 구미 설날 태백금과 통합이 좀 조금 전에 그 태안 선수의 이제 결승에서 졌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삼의 장정일 선수 뭐 말할 필요 없는 금강급 최고의 선수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5번의 금강 경사를 차지한 드론 직계 명수 장정일 선수. 네.
이 장정민 선수가 들배지기가 대표 기술이라면은 이주영 선수는 아마추어 11관왕 걸 차지하면서 네. 상당히 기대를 받으면서 오래 입단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고들의 이 명수인 이주영 선수 과연 장정민 선수한테 얼마만큼 다가갈지 한번 기대해볼 만합니다. 네, 김철규 감독이나 고영근 감독이 이제 워낙 상대 선수가 만만치 않은 선수라는 걸 알죠. 예, 그렇죠. 네. 이주영 선수도 뭐 자타가 공이나 11관왕이라면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영근 감독이 손시청의 대표 선수로서 열심히 지금 키우고 있어요. 네. 또 단판 경기이기 때문에 장정일 선수 상당히 부담 있을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장정일이 지난 그 9월에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아직까지도 뭐 거의 100%의 그런 컨디션이 아닙니다. 이주영 선수가 주의를 하나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장정일 선수가 이 밑 파고드는 선수한테 잘 싸우기 때문에 네. 어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심장을 이주영 선수가 5cm가 큽니다. 1m80. 이주영 선수는 장정민 선수한테 한시 방향으로 밀린다면 불리합니다. 네. 자세를 일자로 똑바로 서서 낮춰야 됩니다. 네. 금강장사 다섯 번을 밀리는데요. 자, 장정민 뽑아듭니다. 네, 저렇게 되면 장정민 선수 상당히 위험합니다. 잡채기. 아, 버티고 있는 장정민인데요. 자, 파고드는데. 네, 이주영. 이주영 선수의 장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5금 잡아봅니다. 네, 장정 선수 이승환에 잘 물러나요. 장정이 여기서 다시 한 번 탑. 이장정이 어깨 걸어치기. 네, 이주영 선수 다른 사발 못 잡은 상태 뛰어들어가는 것을 웬 대지기로서 장정이 네, 마무리지고 네. 있어요. 자, 지금 뭐 제주에서 시드 팬들이 올라오셔서 네, 저분은 아마추어 경기도 또 인석수님도 네. 한 번도 빠짐없이 경기를 운영으로 오는 분이에요. 네, 장정일 선수가 이제 체면을 살렸는데 처음으로 홍사파가 이겼는데요. 네, 그렇죠. 장정일 선수 정말 어려운 상대 만나서 잘 이기고 있습니다. 네. 아, 장정일 참 신문 아직도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허리 힘이 좋기 때문에 저렇게 왼배지기를 넣으면서 한 손으로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주영 선수는 좀 성급했었어요. 네. 이 사파를 한번 챙기면서 자기 그 형국이 왔었는데 이걸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16강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주식회사 대상의 전용성 선수 그리고 증평인삼의 김병현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 전용선 선수는 이제 2003년에 주식회사 대상에 입단을 했고 증평인삼의 김병현 선수 역시 이제 2006년 올해 이제 입단한 선수인데 이 선수들 보면은 아 정말 뭐 이 민속 지림에서 다들 강호가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은 관중 속에서 많은 성원을 받으면서 네. 또 큰 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시합을 끝나고 가면은 뭐 동네 어르신들이나 학교나 이런 주변에 직장에 많은 사람이 알아보기 때문에 네. 이 한 판을 이기려고 한판을 훈련하고 있어요. 네, 김병현 선수는 이제 이것도 근처입니다. 경북 의성 출신입니다. 네, 또 어저께 이준희 심판위원장 경기위원장입니다. 이번에도 네. 이제 위원장들이 새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이 감독만 오랜 시간 하다가 네. 경기위원장이 출발했습니다. 네, 경기위원장의 이준희, 심판위원장의 박중태, 상벌위원장의 김수영, 지심위원장의 신원길 씨가 또 새롭게 갖추어서 지금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리 이동이 좀 있었고요. 네.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전영성 선수는 500 증평인삼대에서 청장급 3위 올랐고 전국시도대항 대회에서는 역시 청장급 3위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서 증평인삼의 김병현 선수 작년 전국시도대항 용사학교에서 2위에 올랐던 선수입니다. 네, 김병현 선수는 어떻게 2위를 맞는 선수입니다. 네. 기량장사를 차지했던 박정을 선수를 이 들배지기로서 완벽하게 마무리 져서 이기고 있습니다. 네. 이 단판이니까 참 선수들이 망설여지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자기 실력보다는 뭐 잘하는 선수한테 잘하기도 하지만 또 생각 밖에 이 선수가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실력을 가늠할 수가 참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상 밖에 강자가 탈락 가능성이 많아요. 돌지 마. 그래서 박종일 선수도 제 예선에서 탈락을 했고. 그렇죠. 네. 말하지 마. 박영권 주심.
뭐 같이 연습해서 뭐 열 판에 뭐 한 판 정도밖에 안 되는 선수한테도 지수가 있는데 네. 이 봉연기에서 단판 연기 그 매력입니다. 네. 자, 지금 오금. 자, 오금을 당기고 있습니다. 전영성. 네, 전영성 선수는 계속해서 뒷무릎이랑 흔들어줘야 됩니다. 자, 지금 뭐 힘의 대결이에요. 예, 네, 그렇죠.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누르고 좌우로 쳐보고. 예, 네, 김명규 선수는 허리사발 논다면 상당히 불리한 전국이 오기 때문에 네. 허리사발 놓지 말고 버티면서 잡치기나 밀어치기나 이런 걸로 극복을 해야 되고요. 네. 정영훈 선수는 계속해서 오금이나 앞무릎, 뒷무릎 흔들면서 상대방이 오른 삿바가 놓치게끔 유도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자세는 어느 선수가 유리할까요? 네, 지금 형태에서는 정영훈 선수가 이 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합니다. 네. 청사빠의 전영성. 자, 이게 지구전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김병현 선수는 허리 사파가 자꾸만 늘어지면서 힘이 빠지기 때문에 공격할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힘이 빠지기 전에 김병현 선수는 공격을 해야 되죠. 네, 1분 남았습니다. 지금 전영성의 89.2, 김병현의 89.6입니다. 개체 체중은 그대로 2분이 끝난다면 전영성의 승리가 될 수 있는데. 자, 안다리! 안다리! 안다리 대결 버티기! 안다리 버티기! 안다리! 안다리! 빠집니다! 다시 뒷장을 보다 그대로 들어서 찍어줍니다! 아, 전영성! 예. 안다리를 네. 건네서 빠지는 것을 이 들배지기에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네. 김병현의 이 주특기는 저렇게 들배지기가 이 장기입니다. 네. 아, 들어서 내려 찍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체급이 낮은 분들이 보면은 네. 한 가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안때리에 이런 들배지기. 네. 우리 김병현 선수 앞으로 장래 가능성이 있는 선수예요. 자, 이 잘 버텼는데 김병현 선수도 안 되니까 다시. 네,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들어드릴게. 네. 상대방을 분별별을 없이 이렇게 두 가지 기술로서 이기고 있어요. 네. 빠졌습니다만은 들어서 아, 보통 저렇게 안때려 걸리면 빠지지 않는데요. 네. 김명현 선수가 다리사팔 못 잡았기 때문에 저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다시 또 들배지기로 쫓아가서 경기를 이기고 있어요. 자, 이제 이영권 선수 마산시 름단 소속입니다. 김성률배 일반부 청장급 1위가 됐고 2005년 선수권 청장급 2위를 지낸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형호 선수는 2005년 대학연맹 선수권 시도대항에서 1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예, 이형호 선수는 이 파고들게 늘어난 선수예요. 네. 거의 뭐 스타일상 보면은 손을 풀면서 지구전 형태가 되면서 이제 밑으로 파고드는 선수. 하고 도는 선수들이요. 네, 이영권과 이형호입니다. 잠깐만, 도지 마. 네, 이영권 선수는 씨름을 너무 좋아해서 씨름에 임하게 됐습니다. 네. 자, 뽑아 들었습니다. 이형호 버티고 있는 이영권. 아, 여기서 네, 이영권 선수의 호미거리였어요. 네, 호미거리예요. 이영권. 아, 아주 멋진 그 발기술이 나왔네요. 네, 그렇죠. 이영호 선수가 드는 것을 타주고 있다가 내려놓는 것을 놓치지 않고 거기서 호미거리로 승부를 결정짓고 있죠. 네, 보시죠. 네, 시장 내려놓은 거를 끌어돌면서 호미거리입니다. 호미거리로서 8강에 진출하는 마산시름단의 이영권 선수입니다. 상당히 네, 그렇죠. 오른쪽 종아리를 바로 호미거리. 완벽하게 호미거리가 들어가는 걸 걸려갖고 넘어가고 있어요. 네. 멋진 빗장에 이어서 상대방의 오른쪽 종아리 쪽을 당기면서 호미거리로서 상대방을 무너뜨립니다. 네, 그렇죠. 상대방의 그 상체를 세워 올리면서 호미거리를 걸었기 때문에 주의했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는 8강전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안동체육관입니다.